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윤호의 도전 리얼 버라이어티 브이로그 첫 번째 방송 시간인데요. 새로운 컨텐츠죠. 잠깐만요. 제 후원 목록이 보이질 않아서 이거 좀 옮겨놓을게요. 윤호의 도전, 이게 무엇이냐. 저도 실업급여 신청을 지난 6월 26일날 하고요. 왜냐면 여러분, 제가 잠시만요, 음악소리 좀 줄일게요. 너무 크다, 죄송해요. 부금이 너무 크니까 제 목소리가 안 들어가는 것 같아서 잠깐 소리를 줄였습니다. 제가 지난 6월 26일 저희 집에서 그나마 가까운 노원구 고용센터에 가서요, 실업급여 상담을 받고요, 구인구직 신청을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랜섬웨어라고 하는 것도 터져가지고 정말 유튜브로 하는 걸 하지 말라는 뜻이구나 라는 하늘의 뜻인 것 같더라고요. 진짜 그날 터졌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제가 고용센터를 갔다 오면서요, 이제 유튜브를 이제 안 해야겠다. 5개월 동안 했는데 구독자라고 그때 당시 기준으로 33명이었고요. 방송 시간도 딱히 많이 못해서 350여 시간밖에 안 됐고, 수익 창출문 뭐 그런 것도 안 됐고 말이죠. 남들과 못지않게 5개월이나 지났는데 구독자도 1000명 이상 되지도 못했고, 유튜브 숙제도 못했고, 그리고 랜섬웨어에 터져가지고 아주 소중한 자료들 많이 잃었고요. 그리고 물품 무이득을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냥 진짜 누구 말대로 일할 사람은 평생 일해 먹고 살아야겠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미처럼 말이죠. 그리고 2주가 흘렀어요. 그리고 어느덧 D-1일 7월 9일입니다 내일 오전 9시 20분까지 노원구에 있는 고용센터에 가가지고요, 1주차 교육 과정을 받고 오게 됩니다. 솔직히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군대 입대하기 전날,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동원훈련 가기 첫날, 처음으로 가기 전날 마음이 이랬습니다. 싱숭생숭하고 입맛도 없고, 아마 오늘 밤에 또 잠 못 이루다가 눈만 쾅해가지고 내일은 흐릿한 마음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솔직히 걱정됩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가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해야겠다 싶어서 꼼꼼히 체크를 해야 되죠. 그 고용센터에 갔을 때 말이죠, 이런 용지를 받아갖고 왔어요. 실업급여 무조건 신청하러 간다고 해서요, 여러분, 퇴사했다고 해서 바로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미리미리 홈페이지, 뭐 고용 홈페이지 가가지고요, 뭐 동영상 교육받는 게 있어요. 그거를 한 4-50분 동안 보시고 난 후에 이수를 하시고, 그리고 집 근처 가까운 고용센터에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는데, 제 특이점이 뭐였냐면은, 실업을 작년 11월에 했는데 그 편의점 알바도 그 제가 퇴사하고 싶어서 퇴사한 게 아니라 직장에 안 좋은 그걸 뭐라 그러죠? 장사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폐업 신고를 하면서 저를 이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저는 다행히도 실업급에 해당이 됐던 거죠. 근데 5개월 동안 왜 안 왔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그 사람 앞에서 저 유튜브 했는데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돈 벌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마음적으로도 상실의 시대를 제가 솔직히 걸었잖아요, 여러분. 직업도 잃었고 아버지도 부친상을 당했고요, 제가. 그리고 최근에 또 랜섬웨어는 나중에 갔다 와서 달린 거였지만,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래요? 그러면 일단은 오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이 페이지를 준 걸 줬어요. 제가 예전에 동원훈련을 처음 가려고 할 때 이런증을 받았을 당시에 말이죠, 간소하게 군복 입고 뭐 차려고라 해가지고 생필품하고, 그래서 건빵 주머니에다가 칫솔, 치약, 그리고 양말 두세 켤레를 챙겨갖고 갔는데, 세상에 대부분 그때 당시에는 어느 초등학교나 중학교 앞에
버스가 대절돼서 왔어요. 근데 대부분 가방을 메고 왔다고. 옷을 갈아입는 거. 세상에,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때 개고생했어요. 진짜 비누도 빌려 쓰고 칫솔 치약만 딸랑 세트 하나 갖고 온거 그거만 쓰고 그랬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2주차 3주차 된 훈련자들이라서 그걸 알려주니까 제가 그렇게 했었는데, 아무튼 제가 이 용지를 그날 어제 7월 8일날 꼼꼼히 다 체크해 봤어요. 여기 제 은행명도 썼고요. 아, 제 이름을 썼고 여기다 이제 은행명하고 이제 계좌번호를 썼습니다. 네. 그리고 이 뒷페이지 여러 장을 넘겨보니까 뒷페이지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런 거 구직신청서 이거 있는지 몰랐어요. 이거 몰랐으면 거기서 또 더워 죽겠는데, 요새 또 코로나 때문에 에어컨도 잘 틀다 말다 하고 한풍도 많이 시켜놔야지만이, 환기를 시켜놔야지만 코로나가 또 요새 또 공기 중으로 많이 감염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집에서 썼습니다. 특히 여기 보면은 희망직종으로 뭘 썼냐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편의점 알바밖에 일을 못 해봤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서비스업 이러고 신입이랑 경력, 그리고 여기다가 세븐일레븐, 그리고 편의점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 두 번째 목록은 원래 안 썼었는데 나중에 가서 썼어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신입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 세 번째 란에는 솔직히 제가 쓰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말이죠. 솔직히 저는 여러분들께 그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극장 위주로 제가 많이 갔어요. 그래서 서비스업 쪽 이러니까 한번 극장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었어요. 극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매표소 일? 아니면은 매표소에서 손님 사람들 그 표 번호 보면서 알려주는 거? 아,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경비 쪽으로 좀 일을 해보고 싶어요. 서울 극장 관리하는 뭐 이런 쪽으로 좀 일을 해보고 싶어요. 경비일 같은, 나이 42살에 말이죠. 그 서울 극장에서 일하면은 저의 왠지 모를 추억과 향연이 많이 있는 곳이라서 왠지 일하고 싶었는데, 차마 이거는 써보지 못하고 공란으로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뒷페이지에 고등학교 제가 최근에 그 최고의 마지막 경력을 쓰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쓸 수 있는 게 고등학교 졸업한 게밖에 없어서 전 대학을 안 가서 고등학교 명칭 쓰고요, 졸업 날짜를 쓰고 마무리를 지었답니다. 그리고 내일 가기 위해서 잠시만요. 마스크,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마스크를 5개월 동안을 그 똥냄새 나는 검은색 마스크를 항상 쓰고 다녔어요. 근데 여동생이 요새 코로나가 서울에도 범람하고 많이 공기 중으로 또 발음되고 그런다 그러니까 또 농구 하면 또 거기도 약간 번화가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여동생이 이렇게 챙겨줬답니다. 내일은 덥더라도 사람이 좀 모였다 싶으면 마스크를 좀 올려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철 그리고 문고리를 밀 때는 항상 몸을 이용해서 밀거나 아니면 봉은 될 수 있으면 좀 안 잡고 있으려고 해요. 그리고 어딜 가든지 간에 항상 손을 씻거나 소독질을 또 해야겠다는 마음이 다짐하게 되더라고요. 가뜩이나 또 요새 교회에서 최근에 또 어제 뉴스 보니까 교회 집단 소규모 모이는 곳에도 코로나가 많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코로나를 되게 무서워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뭐 제가 혼자 걸려서 제몸 개고생하면 상관이 없는데, 어머니가 또 쌍둥이 조카들을 보고요, 저도 가끔 어머니를 픽업하러 여동생네 집에 걸어가다 보면은 그 쌍둥이 조카들하고 또 이렇게 많이 만져지거나 이렇게 조류하게 되니까 괜히 걔네한테도 걸리게 될까 겁이 나더라고. 특히나 저희 어머니도 연세가 많으신 이제 노인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이다 보니까 어머니도 또 특히나 걱정되고 여동생 내 쌍둥이 조카들도 걱정되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코로나 안 걸리게끔 될 수 있으면 최대한적으로 거리를 좀 두고요, 사람이 방구를 끼지 않았는데도 괜히 의심적으면서 이렇게 피해 있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빨리 마스크 땀이 뻘뻘 나더라도 쓰고 있어야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준비물은, 사람이 귀로만 듣고 네네네 이러고 있으면은 그게 솔직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들어가지 나가지 그게 채워지진 않잖아요. 그 될 수 있으면은 쓸 수 있는 거 목록 있으면 이렇게 써 내려가려고요.
뭐 중요한 뭐 얘기 뭐 어떤 걸 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날이 혹시 더울 수도 있으니까 손 선풍기, 이거 진짜 오래된 거거든요. 이 손 선풍기 하나 챙겨 가려고 합니다. 가는 김에 그 보조 배터리도 하나 좀 챙겨 가고요. 그리고 가장 소중한 거, 최근까지 좀 너무 더워서 손목시계를 좀 안 했는데 여러분도 아시죠?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너무너무 보고 또 보고 싶은 그녀의 사진이 들어간 스마트 시계. 이거 솔직히 여동생이 선물로 준 건데 그냥 시계나 만보기 위주로밖에 안 쓰는 스마트 시계인데요. 되게 옛날 거예요.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의 사진을 하나 품고서 한번 같이 가려고 합니다. 아자, 오늘 뉴스를 보니까 내일 또 비가 온다 그러네요. 아 진짜. 그래서 이 접이식 우산 하나 가방에 넣어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편의점 알바 일할 때 말이죠, 365일 내내 우산을 이거를 항상 넣어놓고 다녔어요. 그 실질적으로 비가 오면요 집에 있는 장우산을 들고 다녔어요. 웃기죠? 아무튼 뭐 지금 뭐 일본에 비 피해가 너무 심한 그 갑자기 쏟아지는 그런 비가 뭐 정확한 명치 모르는데 아무튼 그게 또 내일 밑에 지방에서 스멀스멀 올라 서울까지 올라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이 우산을 들고 챙겨가지고 고용센터, 노원구에 있는 고용센터에 가세요. 1주차 첫 교육 그 모임에서 이제 모임 갖고 교육을 받고요. 아까 썼던 신청서를 이거를 내 구직 신청서를 내고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 여동생 말로는 이거 내고 교육받고 집에 오면은 한 2주 있다가 그 통장으로 해서 이게 약간 소형의 돈이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한 20에서 한 30만원 정도? 한 20에서 30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일단 그 돈 들어오면요 어머님한테 소고기 한번 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제가 지금 휴대폰 겸 태블릿으로 쓰고 있는 갤럭시 탭 S2, 얘가 지금 배불뚝 현상이 일어나서 화면하고 본체하고 유격이 생겨서요 배터리도 좀 갈고요. 그리고 남은 돈은 좀 알뜰살뜰 또 쟁여놓고 있다가 좀 알뜰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쌍둥이 조카들 위해서 돈 쓰고요. 그 여동생 말로는 얘네가 이 고용센터에서 며칠 안에 몇 번의 구직 활동이 있는 거를 뭐 증명해야 될 걸 제시해야 될 걸 가지고 와야지만이 뭐 다음 또 구직 활동할 때까지 취업할 때까지 실업급여를 또 그때는 좀 많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받았던 월급의 한 60% 정도는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여동생이 얼추 어린이집 선생님이 있을 당시에 실직하고 이런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구직을 하는 활동을 하는 와중에 실업급여로서 한 100만원 정도 넘게 받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편의점 알바 해봤자 돈 얼마나 벌었겠습니까? 아마 될 수 있으면 한 대략 한 60% 정도 받는다니까 한 60만원 정도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일단 그 돈도 받게 되면은 좀 알뜰살뜰하게 좀 돈을 좀 써보려고 합니다. 이왕이면은 돈을 받으면요 두 번째 실업급여를 만약 받게 되면요 일단 생필품을 좀 사놓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라면, 요새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라면 하나 끓여 먹으려면 엄마 눈치 보고 살잖아요. 그 라면 그리고 생활 그 의약품들 좀 사려고 합니다. 뭐 소화제, 뭐 두통약, 뭐 그런 쪽으로 말이죠. 그리고 나머지 돈은 좀 챙겨놓고 쟁여놨다가요. 제가 뭐 좀 돈을 좀 될 수 있으면은 알차고 슬그럽게 이제 쓰려고 좀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은 너무 여유롭지 않아서요. 과자라든지 뭐 술, 맥주라든지 뭐 그런 거는 일절 안 하려고 말이죠. 일단 제가 지금 이 세 번째 공란에 극장에서 일하고 싶다 솔직히 쓰고 싶은데 제가 극장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모르겠네요. 아무튼 오늘은 좀 많이 심란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방송하기 위해서 말이죠 밥도 안 먹고 왔어요. 그냥 공복에 그냥 물 한 모금 먹어가면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네요. 아무튼 내일 그 고용센터 갈 때 어떻게 제가 방송을 솔직히 좀 진행을 하려고 했거든요.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요, 원래 비가 많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제 음성은 안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의 동네에서 전철역 입구에서 동영상으로 찍고요, 그리고 계단을 내려가서 전철역 입구 투입구까지 가고, 그리고 나서는 영상을 끊고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솔직히 여러분들 알듯이 제가 편집 기술이 없잖아요. 뭐 모자이크를 한다든지 뭐 자막을 넣는다든지 뭐 그런 걸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철을 타고 노원구 7호선 그쪽 역까지 갈 때까지는 음성으로 ASMR로 녹음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지하철 노원역 그 출구에서부터 고용센터 가는 데까지는 영상 기록을 또 남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 과정은 혹시라도 불법으로 녹취미 막 그런 걸로 가장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건 안 하고요. 교육을 여동생 말로는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봤는데,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소모임이든 중소모임이든 간에 조금만 모였다 싶으면 이제 공기 중으로 코로나가 걸릴 수 있다고, 지금 더군다나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전라도 지역 쪽이랑 서울 근교가 지금 코로나가 지금 극성이잖아요. 진짜 요새 뭐 치료도 뭐 미국에서 엄청 돈 많이 돼서 들어왔다지만은, 그게 뭐 요새 또 바이러스성 뭐 돌연변이성도 있어가지고 또 잘 뭐 이렇게 치료도 안 될 수 있다니까 솔직히 겁이 나잖아요. 그 될 수 있으면 제가 내일은 흐림없는 마음으로 진짜 눈 바짝 뜨고요, 정신 말짱하게 맑게 가다듬고 말이죠, 될 수 있으면 사람이 접했던 거 접하지 않고 좀 거리도 두고요, 될 수 있으면 집에 와도 바로바로 그날 입었던 옷들 바로바로 세탁기 돌리고 집에 와서 세척도 하고 그리고 목욕도 하고 그리고 깨끗한 몸으로 여동생네 집에 가가지고 어머니와 동생네 집 가서 어머니 또 픽업해서 집에 오려고 합니다. 솔직히 오늘은 밤에 잠 못 잘 것 같아요 여러분. 내일은 아마 그래서 여기서 출발을 할 때 9시 20분까지인데 될 수 있으면 정각에 도착 안 하고요, 한 좀 일찍 집에서 좀 출발을 할까 해요. 한 8시쯤에 집에서 출발을, 8시 한 20분쯤에 출발을 해서요, 고영선대 저번에 한번 처음으로 방문했을 때 한 10분인가 20, 아니 한 10분이 아니다 한 30분 안에는 도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미리 가서요, 좀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람이 밖에 걸어다녀야 땀 안 나가다 실내 들어오면 땀을 막 벌벌벌 흘리는 사람 있잖아요. 특히 제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또 가서 그 강당에서 뭐 이렇게 교육을 한다는데, 그때 자리를 좀 좋은데 앉아가지고 좀 시원하게 좀 여동생 말로 뭐 대학생들 앉는 의자 같은 그런 의자 책상 같은 걸상 같은 데 앉아서 거기서 이렇게 뭐 하는 거라니까, 일단 내일은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내일은 뭐 모르겠어요. 교육 과정은 음성을 녹음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못하게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내일은 방송이 고용센터 가는 D-Day 날이기도 하고요, 내일은 여기서 집에서부터 전철역까지 가는 거 영상 기록을 하고요, 그리고 전철 타고 노원구까지 가는 전철역 구간에는 ASMR로 오랜만에 기차 전철 소리 좀 녹음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노원역 역점에서부터 고용센터 가는 그 과정은 영상으로 남긴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윤호가 돈 걱정 없이 살기 위해서 서울 북부 고용노동센터로 가는 윤호의 발걸음을 여러분도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저 함께 가보시죠. 제가 어떻게든 돈 걱정 없이 살기 위해서 닥도라는 그 모습을 여러분께서도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참 어제 오늘 아침에 제일 먼저 여러분 제가 일어나자 무얼 했는지 아십니까? 이런 뭐 준비들도 많이 했지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어머니 여동생 가자마자, 어머니가 여동생네 12시쯤에 가거든요, 넘어가는데 그 사이에 저는 전기 그 싸구려 그 다이소 가면은 1,000원 아니 5,000원 하는 그 면도기가 있어요. 기계 면도기 될 수 있으면 좀 긴 털이 있으면 그걸로 다듬고 그 다음에 면도기 일회용 면도기를 쓰는데요,
제가 원래 일주일에 한 번씩 맞아요. 예전에 말했죠 여러분, 면도기로 겨드랑이 털하고 배 털하고 그리고 이제 소중한 부위 가랭이 사이를 이제 털을 많이 밀었어요.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돈이 없어서 이발소도 하나 못 가가지고 미용실도 못 가가지고 머리를 못 자르고 있었잖아요. 지금은 막 지금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 상태가 소년탐정 김정민 아십니까? 제가 뒷머리가 꽁지가 뭐 꽁지머리였어요. 꽁지머리 지금 맨날 집에서 묶었어요. 앞에서는 헤어밴드 하고 뒤에는 꽁지머리 하고 있을 정도로 말이죠. 수염도 되게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콧털 깎는 그 가위로 수염을 잘랐어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 모르겠지만 제가 원래 겨드랑이 털을 원래 안 밀었어요. 근데 군대 있을 때 잠깐 3000% 빠질게요. 군대 있을 때 그 겨드랑이 털이 있을 당시에는 그 맨날 땀을 너무 많이 흘리니까 나중에는 맨날 고참들이 제가 땀을 너무 많이 흘리니까 맨날 점심 먹고 아침 먹고 저녁 먹고 나면 항상 저를 등목을 시켜줬어요. 이등병해를 땀을 너무 흘리니까. 그래서 한날 하다 보니까 한 번은 겨드랑이 쪽에서 시큰시큰한 냄새는 당연히 다 나잖아요. 근데 겨드랑이 털에 뭔가 이렇게 이끼처럼 막 뭐지 비듬 같은 게 막 껴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게 막 땀에 쩔어서 그런 게 있어 거기서 냄새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군대에서 솔직히 말해서요 고참들한테 허락을 받고요 겨드랑이 털을 유일하게 밀었어요 제가. 왜냐 사람들이 남자 새끼 겨드랑이 털 밀고 그러면 막 이상하게 보잖아요. 막 게이나 막 그런 걸로 볼 수 있으니까 얘기를 하고 좀 허락을 받고 그렇게 했죠. 진짜로 군대 있을 때 허락받고 겨드랑이 털 밀었어요 진짜. 그러고 나서 땀 냄새는 좀 덜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대신 땀이 좀 더 나긴 더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매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매년이었는데 매번 그렇게 얘기를 했듯이 제가 겨드랑이 털 그 배 털이 좀 또 나요. 거기랑 발 가랭이 사이를 많이 밀었어요 대부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옛말 중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울다가 웃으면 엉덩이에 털 난다고. 제가 솔직히 엉덩이 안쪽에 좀 솔직히 좀 털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3시간 동안 진짜 그 면도기 기계 가지고요 일단 턱수염 쪽이랑 콧수염 쪽 싹 다 밀고요. 그리고 겨드랑이 털이랑 와 미치겠어요. 겨드랑이 털이랑 그 배털을 다 밀었는데 그거 하는데 1시간 반 걸렸어요. 예. 그리고 그 엉덩이 털은 아이 못 밀겠더라고요. 왜냐면 그 기계가 그 털 깎는 그 중간 털 깐 칼이 약간 바리 깐 기계 같이 밀리는 거라서 상처가 날 것 같더라고. 피부가 약하잖아요. 왜냐면 제가 오늘 진짜 밀다가 남자들한테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소중이를 덮어주는 그 털 있죠. 거기를 맨날 남자가 부벅부벅 막 긁잖아요. 그리고 막 털이 막 떨어져 나오잖아요. 그 막 김수미 선생님이 영화 그 짤로 돌듯이 이 새끼 개털봐 막 개 신밥 냄새 막 이런 느낌으로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진짜 내일 고용센터 간다고 해서 하는 거라기보다는 그것도 심길자 하는 마음으로 진짜 오랜만에 면도를 했습니다. 기계로 좀 잔털은 좀 남아있지만 그렇게 밀고요. 그리고 겨드랑이 털 밀고 배털 밀고 가랭이 사이 밀고 마지막으로 제 소중히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털들을 다 그 바리깡 같은 그 면도기로 밀었습니다. 와 그게 진짜 시간이 더 걸리더라고. 그게 1시간 걸렸어요. 예. 근데 나중에 물로 샤워를 싹 하는데 어우 막 그 소중히 주변이 막 따끔따끔한 거예요. 보니까 그 기계 칼날이 막 와리가리하면서 잘릴 때 거기 약간 상처를 낸 것 같더라고. 그래서 참 태어나서 스킨을 거기에 발라봤다가 와 아까 솔직히 이런 말하고 좀 창피하고 부럽지만 한 20분 동안이 그게 텐트를 치고 있었어요. 진짜 막 아프고 막 쓰라렸어요. 막 남자들 스킨 여러분 아시죠? 한번 바르면 막 알코올 성분 때문에 막. 그래서 나중에 중간에 도저히 못 참아서 찬물로 한번 또 씻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준비를 이렇게 했죠. 아무튼 내일 고용센터 가기 위해서 윤호는 오늘 말끔한 마음으로 몸 안에 있는 털들을 싹 다 밀었습니다. 대신 엉덩이 털과 다리 털은 밀지 않았습니다.
괜히 또 19금 같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네요. 아무튼 내일 고용센터 가서, 아 근데 내일 비가 얼마나 올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비가 오면은 더 습해져서 더 덥잖아요. 차라리 해가 쨍쨍 떠서 땀이 이렇게 나는 게 낫지, 습해서 땀 나는 게 땀이 더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내일은 글쎄요, 제가 영상을 제대로 찍을 수 있을지, 아니면 비가 너무 오다 보니까 한 손에는 우산을 들고 있고 또 한 손에는 또 저는 스마트폰이 아니잖아요, 태블릿이다 보니까 제대로 영상을 이렇게 찍으면서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여러분, 아유 죄송합니다. 내일 제가 사랑하는 그녀의 이 스마트폰 시계를 시작으로 아마 비치면서 스타트하게 될 텐데요. 저와 함께 노원구에 있는 고용센터 가서 실업급여 신청 이후에 구인 구직을 하기 위한 교육을 받는 유너와 함께 첫걸음을 함께 내디뎌 보시죠. 아 코로나 진짜 이거 없었으면, 진짜 마스크 안 썼으면 얼마나 시원하고 편했을까요. 아무튼 내일 코로나를 유념해서요, 특히 서울 근교나 조그만 모임에도, 요새 오늘 또 뉴스 보니까 또 공기 중으로도 그게 안 걸린다 그러는데, 또 알고 봤더니 공기 중으로도 더 기하급수적으로 잘 걸린다 그러니까, 내일 고용센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지 모르겠는데 될 수 있으면 좀 거리를 좀 띄엄띄엄 앉아서 최대한으로 마스크 안 벗는 쪽으로 그러고 있다가요, 교육도 받고 집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나의 첫 번째 날 도전 이야기로서 유나의 리얼 버라이티 고용센터 찾아가기 위한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 오늘 솔직히 좀 겁이 납니다. 내일 여러분도 저와 함께 해주실 거죠. 내일 유나의 첫 번째 컨텐츠 도전으로서, 내일은 고용센터에 가는 D-Day인 날로서 저와 함께 유노가 돈 걱정 없이 살기 위해서 이제 개미처럼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그런 도전하는 리얼 버라이티 유노의 도전을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고용센터 가기 전날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유노가 내일 고용센터에 가기 위해서 준비했었고, 또 내일 가기 위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다음날 화요일, 다음날 수요일 뭐 시간표대로 책가방 챙기듯이 오늘 오랜만에 가방 안에다가 고용 실업구직 신청서와 그리고 일회용 손선풍기와 보조배터리와 태블릿과 우산을 챙겨가지고서요, 아참 수첩 가지고 해서 내일 고용센터 가는 길을 저와 함께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윤회의 도전 리얼생 버레아티의 브이로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내일 고용센터 찾아가기 전날 여러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들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윤호에게 정말 큰 힘이 되어줍니다. 윤호가 돈 걱정 없이 살기 위해서 닥돌하는 모습, 그거 뭐 하나 빠짐없이 주작 하나 없이 여러분과 함께 가도록 해보도록 하죠. 고맙습니다.